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로는 안녕하느냐는 흔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의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모두가 서로를 다독이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용인 경전철이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는 통합 환승 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주간을 맞아 친환경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2020년 천변만화 녹색 매력 도시로의 비상을 위해 용인시 경관 조례가 새롭게 개정돼 오는 7일 공포됩니다. 처인구 원산면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신선도 유지가 가능해져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 기대됩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개통 1주년.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어느새 1년을 달렸는데요. 시는 통합 환승 요금제 적용과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전철이 시민의 편리한 발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개통 1주년을 맞은 용인 경전철. 1년간 경전철 이용객 수는 약 3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영 초기 하루 평균 이용객이 9천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만 2천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통합 환승 요금제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 승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업무 제휴를 통해 차량과 역사 디자인 개선 및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용인시티투어 경전철 체험 코스를 신설했으며 각종 TV나 영화 촬영, 전시회 개최 등에 경전철 역사와 차량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면서 친근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흥역사의 분당선 연결 통로를 개통한 데 이어 4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을 적용하라는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전철과 통합 환승 할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경전철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기후변화 주간이었는데요. 우리 시도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22일 모현면 일산 리 신한 아파트에서 열린 장터에 기후변화 홍보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푸른환경 세용인 20일 실천협의회와 함께 선보인 홍보 부스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관련 자료가 다양하게 전시돼 평소 소홀하기 쉬운 기후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탄소 포인트 제도 홍보 부스도 운영돼 오가는 시민들의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전기 등의 사용을 줄이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우리 시는 전기 사용을 줄인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어 알뜰한 주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후변화 주간 동안 시는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나눔 장터와 친환경 농산물 장터 등에 기후변화 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녹색 생활 동참을 호소했고 공직자 녹색 출근길 운동을 전개하며 저탄소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용인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경관 계획이 지난해 마련된 데 이어서 용인시 경관 조례가 새롭게 개정돼 공포됩니다. 2020년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 용인시의 미래상은 천변만화 녹색 매력 도시. 용인이 가진 천만 가지 매력을 갖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용인시 경관 조례가 오는 5월 7일 공포됩니다. 경관 심의 내실화를 위해 올 2월부터 경관법이 개정되자 용인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빨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도시 경관을 보전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경관 계획, 경관 사업, 경관 협정과 심의 등으로 구성됐으며 새롭게 정해진 경관 심의 대상과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 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도로, 철도, 하천, 하수시설, 터미널, 공원 등의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용인시의 주요 경관 요소로 할 수 있는 경전철 주변과 주요 도로변 건축물 등이 새로운 경관 심의 대상입니다. 이를 기초로 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이나 개발, 건축 등에 반드시 경관 심의를 실시해 천변만화 녹색 매력 도시이자 관광 도시 용인에 걸맞은 도시 경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인구 원산면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우리 고장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농산물 상품성까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처인구 원산면 좌항리 760번지 일대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준공돼 23일 용인시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7,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9억 원을 들여 완공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을 집하, 선별한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전처리와 위생검사 등을 거쳐 포장, 저온,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상품화된 용인의 농산물은 기업체와 관공서, 대형 유통매장, 군부대, 학교 등으로 납품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산지 유통 거점 시설의 완공으로 각종 농산물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상품화를 통해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돼 용인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단지의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인구 사마멘션 등 31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시는 어린이 놀이터 교체,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8억 원으로 단지별로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전기료 1억 원을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같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310개 단지에 총 7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용인시 주택과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주택 공급보다 효율적인 주택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희생자에 대해 용인 평운의 숲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사용료 감면과 함께 화장시설 우선 배정, 분향소 설치, 특별 지원반 운영 등으로 희생자 유족들의 불편이 없게 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사고 후 용인 에버 벚꽃 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공직자 회식과 각종 모임 등을 자제하는 등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4곳 신규 설치하고 4곳은 이전합니다. CCTV 신규 설치 장소는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로 수지 도서관 앞, 상현동 하나은행 앞, 성복동 주민센터와 죽전고 앞 등이며 상현 레스피아 앞 CCTV는 상현동 경남 아너스빌 입구로 옮기는 등 기존 설치된 넉 대의 CCTV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많은 장소로 이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 레인보우 아카데미가 22일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강신주 박사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현대인에게 시급한 과제는 자기 감정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좋은데요. 이런 날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우리 지역 용인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홍혜원 리포터가 길을 나섰습니다. 함께 달려가 보시죠.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봄은 자전거를 타기 해도 참 좋은 계절인데요. 용인시에도 멋진 풍경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도로를 찾았습니다. 기흥구 하갈동에서부터 공세동까지 총 2.16km의 코스로 이어져 있는 기흥호수공원 자전거 도로는
용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흥 호수공원에 친수자원을 이용한 녹색 수변로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봄 햇살 가득한 따스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여긴 다른 데 자전거 도로랑 달리 이 저수지 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경치가 좋고요. 자전거 타고 자주 다니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호수에 반사되는 눈부신 햇빛을 따라가며 힘차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요. 호수 곳곳에는 봄꽃들이 만발하여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속촌 앞에 사는데요. 그 전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짧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장이 돼가지고 오니까 아주 경치도 좋고 아주 마음이 우울할 때 자전거 타고 와서 오면은 마음도 후련해지고 참 좋습니다. 용인시는 자전거 도로 주변에 녹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점검에 힘쓰고 있는데요. 기흥호수공원 외에도 다양한 야생화가 가득한 탄천변 자전거 도로와 시골길을 달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경안천변 자전거 도로, 또 야경이 아름다운 금악천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자전거 생활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 풍경도 아름답고 너무 좋죠. 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갖고 안전하고 운동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시키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주 오고 싶은데 이 자전거 구간이 짧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용인시 자전거 도로. 네, 여러분도 화창한 요즘 같은 봄날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씽씽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는 가정을 위해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봐드립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세요. 기흥구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30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통합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공세동, 보라동, 보정동, 신갈동, 지곡동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각각 이뤄지며 알맞은 운동법과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용인시와 용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5월 9일까지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용인시 소재 사업자 또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는 맞벌이 가정 육아 분담 프로젝트 찾아가는 아빠 놀이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육아와 가사 등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아빠와 자녀 중심의 놀이체험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웰빙 떡 만들기 교육을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6주간 운영합니다. 교육은 떡 이론과 떡 만들기 실습으로 진행되며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 확인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두에게 잔인했던 4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의 행동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 붕괴, 지진, 홍수 등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행동 요령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